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어지러지란 워킹홀리데이 한국 여자 블랙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외국인을 만난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는지 보고 가시죠. 실제 챙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워홀 가볼 생각 있는 언니 댓글 달아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솔직히 저 못생겨서 지명도 별로 없고 헛방퇴근 여러 번 하고 나서 진상 손님 다 봤거든요. 개늙은 한남이나 술 취한 진상 한남 이런 거 저런 거 다 받는 여자인데 저번 주에 동급해서 블랙이랑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고 나니까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지금까지 손놈이랑 하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거든요. 한남 새끼 갱씨바 빨리 부르르 하고 꺼져라 라는 마인드였는데 블랙이랑 하고 나니까 제발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아프면서 가득 찬 느낌이 좋았고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어요.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블랙 생각나고 한남들 보면 짜증만 치밀어 오르네요. 안 그래도 아는 언니가 워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무서워서 안 갔던 거 후회합니다. 언니 호주에 있어서 바로 출근할 수 있고 한국보다 두 배는 많이 벌어요. 나는 우리 어지러지란 한국 현직 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성들이 워홀 다녀온 여자들을 멀리하는 게 아닐까요? 몸을 팔고 오지는 않았더라도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동거를 하고 올 게 분명한데 과연 그런 여자를 설거지하고 싶은 남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블랙이랑 관계 처음 해봤는데 살면서 그렇게 크고 딱딱한 건 처음 봤어요. 하체가 아직도 아프네요. 크크크. 허리 아작나는 거 빼곤 너무 좋았어요. 크크. 처음 느껴보는 오르오르였네요. 에이즈 같은 건 신경 안 써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재수 없으면 걸리겠죠. 라는 우리 호쾌한 한국챙의 마인드가 보이십니까? 이래서 가정교육과 성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생 몇백 번 해도 못 느꼈던 흥분 처음 느껴보고 미친 계속 생각나.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생생한 간증글이 보이십니까? 블랙이랑 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네요. 가끔 저도 상상해요. 크크. 꽉 차는 느낌 너무 좋을 듯. 이라는 우리 여자들. 솔직하게 남자들이 워홀 다녀온 여자를 거르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블랙과 만나고 미친 절정을 느껴보고 블랙만을 찾아다닌 여자를 어째서 한국 남자가 설거지해야 할까요? 스웨디시 오일 마사지에서 블랙 받았는데 팁도 주고 매너 쩔어요. 외국인에서도 진상인 한남과는 비교도 안 됨. 한남이 세계 최고 극한이에요 라고 말하는 우리 현직 챙챙들. 저렇게 워홀 가서 세탁하고 남편 잘 만나서 인생 세탁한다. 라는 꼬라지를 보면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 건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기 전에 재밌는 몇 가지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몸 파는 챙들은 실제로 페미 싫어하는 건 한남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며 실제로 페미를 옹호하고 있으며 페미 하는 언니들 치고 정상인 없잖아요. 멍청하고 트위터하고 윽 이라는 챙의 댓글에 대고 니 소개 안 오 지읒발러 니가 정상이고 똑똑하다 생각하냐. 한남 소추 입으로 오몸해주지만 마라 아가리에 성병 돋는다 멍청한 오 라고 페미 욕하는 챙을 욕하죠. 하지만 재밌는 건 한남 소추 오몸하는 건 저 여자도 똑같다는 사실. 챙이 챙에게 고추 오몸한다 욕하는 게 이 커뮤니티의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니가 빠는 고추는 나쁜 고추, 내가 빠는 고추는 좋은 고추. 이게 바로 챙들의 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의 재밌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이런 재밌는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생수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언니 호주에 있어서 바로 출근할 수 있고 한국보다 두 배는 많이 벌어요.